뭘로? 첫사랑의 어떤 설레임을 가장 좀 느낌있이 얘기하는 사람부터 느낌 없는 사람까지. 누가 가장 설레었고 누가 가장 안 설레었나 얘기로? 굳이 첫사랑 해야지 딱 다? 아니 첫사랑 아니어도 자기가 사랑 이야기? 상수자 사랑 이야기. 소설책 소나기 같이 다들 회상해졌는구나. 사실 저는 첫사랑 얘기를 해줄게요. 저는 고3 때가 첫사랑이었는데 만나게 된 게 친구랑 같이 노래방 갔는데 자기가 교회 친구를 불러도 되냐 그래서 그 친구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밝았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헤어졌는데 모르는 번호로 삐삐 음성 메시지가 왔는데 네가 뭘 놓고 갔더라. 내가 가지고 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와줘. 음성 메시지가 왔어. 근데 여자랑 단둘이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너무 떨리는데 일단 갔어요. 그래서 만나갖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건을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디야? 그래서 어디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여자가? 여자가 널 좋아하나 보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걸어 가는데 문이 갑자기 펑펑 오는 거야. 눈이 왔어? 눈이 펑펑 왔어. 그래서 집 앞에 다다랐는데 그럼 막 얘기를 한두 시간 길게 하고 나서 그러고 갔어요.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도 막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겼는데 새벽에 음성 메시지가 틱 하고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음악이 나와 처음에 이소라 이문세 우리의 만남 이제 끝나지만 그제는 영원 다 들려주고 세훈아 난데 아까 네 얘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너 힘냈으면 좋겠어 너 힘내라고 이런 노래 들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노래 들려주는 거야. 근데 노래 내용 완전 사랑 이야기야.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생겨서 만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이분은 투표로 해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고.